낙동강을 건너 부산과 경남을 잇는 대저대교가 오늘 첫 삽을 떴습니다. 추진한 지 18년 만인데 앞으로 함께 들어설 엄공대교, 장낙대교까지 부산 경남의 새로운 동맥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.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부산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공단을 잇는 대저대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. 길이 8.24km의 4차로로 3,956억 원이 투입됩니다. 지난 2006년 처음 추진을 시작한 지 18년 만입니다. 그동안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다 올 8월 국가유산청 허가로 물꼬가 트였습니다. 이번 대저대교를 시작으로 장낙대교와 엄공대교도 줄지어 착공이 들어갈 예정인데 오는 2030년이면 이곳 낙동강을 건너 서부산을 연결하는 교량 3개가 나란히 더 준공될 예정입니다. 이번 착공에 화전 산단 등 서부산권 기업들이 가장 환영하고 있습니다. 20년 가까이 희망 고문에만 시달리다 드디어 출퇴근길 교통정체 해소에 숨통이 튀었기 때문입니다. 우리 강서에 있는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이 하루에 한 1시간 이상을 회사에서 일을 하든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든 즐길 수 있는 인생을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니까 대단히 만족할 만한 일이죠. 서부상권 균형발전은 물론 경남과의 협력에도 가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부산 경남이 경제 통합을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과 더불어서 강서 지역이 우리 서부산 지역이 글로벌 허브 지역으로 가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. 부산시는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협의나 허가 결과를 반영해 철새 생태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대저대교 건설을 최대한 서두를 계획입니다. KNN 표준규입니다.